5시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6시 반에 출발했어요. 개방했다고 기사 보고 난 후에 TV로만 보던 곳이어서 한번 가보고 싶어서 실제로 들어와 보니까 되게 아름답고 멋있다. 정말 국민한테 돌아왔구나.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저 감개무량하죠. 물론 청와대죠. 저는 청와대가 궁금해요. 저는 청와대요. 잔디밭 널찍한 대통령이 지금까지 근무하셨던 곳이 되게 특별한 마음이 들 것 같고 TV로만 보던 곳이어서 원래는 갈 수 없었는데 그런 기회가 돼서 너무 궁금했었어요. 사실 청와대는 그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소중한 관광문화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차별화된 그 관광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돼서 방문할 차례예요. 국왕이 된 게 정말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좋은 날씨에 이렇게 청와대를 다 경내도 보고 구경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영광이고 개방하기 전에도 사실은 청와대에 들어와 봤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엄격한 경호 보안 속에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지인분들하고 편하게 즐겁게 아주 좋은 관람한 겁니다. 청와대 그러면 삼엄한 경비 뭐 그런 게 먼저 떠올랐는데 이렇게 직접 와서 이제 내 발로 이렇게 걸을 수 있어서 정말 아 이게 정말 이제는 이제 국민께 됐구나. 이 청와대 옆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청와대 이 앞에를 많이 지나다니면서 옛날 경무대라고 그러죠. 지나다니면서도 이제 보기만 했지 실제로는 안에 돌아보지는 않았는데 돌아보니까 풍광이 너무 아름답고. 어떻게 계시고 어떻게 일을 하셨을까라는 곳에 있을 때 집무실이 가장 저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꿈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관광이 되지 않나. 한국적인 요소가 많이 보이니까 역시 또 신비로웠던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게 다 신기하고. 국민 품으로 이렇게 돌려준 거에 대해서 참 둘러보니 잘하셨다. 그걸 다섯 개 다 돌고 청와대까지 방문하는 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걸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그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또 과거와 현재의 만남이잖아요. 옛날부터 있었던 궁궐도 보면서 현대적인 청와대도 보고 이렇게 과거와 뭐 현재를 한꺼번에 뭐 타임머신 타고 갔다 온 것처럼 굉장히 만족하지요. 말하자면 참 일평생 소감 처음이라고 해야지.